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? 사실 저랑 실루피디랑 동갑이에요. 네. 마흔 이제 마흔. 나 조갑이래. 몇 살인데? 42살입니다. 제 81년생. 42살에 나 진짜 많이 이랬던 것 같아. 그때 너무 일이 필요했었을 때고. 근데 막 시켜주지 않으니까 뭐든지 오면은 그냥 다 콩알 주워 먹듯이 주워 먹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많이 해. 많이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더라. 쌍꺼풀 수술 잘하는 데 가려면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지 뭐는. 지금 그럼 닥치는 데 우선 해야 될. 그럼 닥칠 때 해야지. 많이 해.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생각 했거든요. 좀 더 나이를 먹으면 판단 내리는 게 그래도 경험도 쌓이고 하니까 쉬워지겠지란 생각을 했는데 40 정도 되면 그럴 줄 알았어요. 40 어렸을 때 보면 진짜 아빠 나이였는데. 그래서 요즘에 고민이 많아 좀. 나도 고민이 많아.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누가 진심이 안 있다면 생각을 하면 고민이 되겠지. 선생님 나이가 돼도 나 결정이나 고민 같은 결정을 쉽게 못 내리거나 고민 같은 게 많아요? 근데 점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좁혀지지. 그렇게 초록수들님처럼 막 많지 않고 뭐 이렇게 좁혀지지만 마찬가지지 뭐. 근데 그거는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. 내 직업에 연기는 왜 많이 하면 저자 뭐 베테랑이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오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인이라서 그 신선함을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. 나는 너무 오열 많이 된 사람이잖아 말하자면. 그래서 잘 모르겠어. 하나도 정답은 없어. 네 선생님이 그 명언하셨거든. 나도 60이 처음이라 잘 몰라 뭐 이해했는데. 그래 맞아 예. 그 우리 맨날 다 처음이잖아. 지금 너네도 마흔 몇 살? 두 살이 처음이잖아. 60이 돼도 몰라요. 이게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. 나 67살이 처음이야.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없어. 내가 그냥 진짜 인생은 진짜 한번 살아볼 만은 해. 정말 재밌어 진짜.